공주시가 어린이집 녹색 필터 설치에 나서는 등 안심 어린이집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녹색 필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77만 원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1개소에는 7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필터 사업을 통해서는 식물 정화벽, 무동력 자연급수 화분 설치 등이 지원되며 안심 어린이집 조성 사업은 녹색 필터 사업에 더해 에어커튼,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주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원화 수가 많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